따단. 안테나의 전파가 방사되기 위해선 전루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구디선이 우리가 옛날 딥 옥상에서 보았던 그 안테나와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저 케이블이야. 케이블이라고. 당황하지 않고 바로 2단계.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 우리는 이 밑에 있는 프레임을 직접 뜯어낼 것입니다. 뭐? 채널을 돌릴 수 없다는 것. 여기를 막아놨기 때문이죠. 우리는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을 불로 뒤져서 뜯어낸 후 손을 이용해서 직접 채널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. 버튼에 아예 납땜이 돼 있네. 에리기 씨! 하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죠. 그냥 포기하시죠. 뭐고? 아쉽고 가. 아이고 내 뭔 산다 뭔 살아. 아를 어째 저래 만들어 놨노. 내가 이 방법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전기공학 절대 법칙. 말을 안 듣으면 때려라. 사람이랑 똑같죠. 애고 어른이고 텔레비전이고 세탁기고 말을 안 듣으면 때리세요. 때리면 다 말을 듣게 돼 있어. 야, 야, 잡아. 어, 돌아갈 것 같은데요? 오오오오오! 대퇴 뽑으라고 했나? 뭐해? 준비해야 돼. 어? 뭐? 자세한 거 나와봐. 아, 그거 시애님.